네,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때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과일 중에 하나가 감귤인데, 감귤 학회가 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 국제 감귤학회 학술대회의 송관정 조직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는 제주대학교 송관정 교수입니다. 국제감귤학회 학회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15차 국제감귤학술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위원장님, 그럼 먼저 이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국제감귤학회는 1968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4년 주기로 전 세계 국가와 대륙을 건너면서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이제 처음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류 건강, 그다음에 친환경 생산, 감귤 산업의 지속 발전을 주제로 해서 새로운 감귤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최신 연구와 결과들, 기술 개발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뭐 스페인, 이탈리아는 물론이고요.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전체 45개국 이상의 세계 감귤 전문가들이 우리 제주로 들어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의 감귤 전문가 수백 명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감귤 산업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제주에서 또 열리는 행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데, 또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희 이제 이번 이제 국제 감귤 학술 행사는요, 국제 감귤 박람회에 앞서서 일요일에 이제 등록을 시작하고 월요일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15일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 이제 우리 국제 감귤 학술 대회는요, 저희들이 이제 학술 행사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학술 행사가 이제 주가 되지만, 저희들이 이제 세계 감귤 산업의 흐름을 이제 볼수 있도록 세계 감귤 정상들의 토크쇼, 그다음에 이제 아시안 감귤 전문가들의 이제 네트워크 구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감귤 농장을 방문하고 맛있는 감귤 시식회,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국제 감귤 박람회에 견학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가공품까지 전시해서 우리 제주의 감귤 산업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감귤 산업이 정말 세계 속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뭐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이번 학술 행사에서는 이제 글로벌 감귤 산업은 물론이고 저희 제주 감귤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이제 외국의 감귤 전문가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그 감귤 산업에 있어서 제주 감귤의 가치와 가능성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감귤 농업인들도 많이 오셔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공적인 대회 될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